싱가풀이 제3강입니다. 3강에서는 입체 도형을 보고 해당되는 전개도를 찾는 유형에 대해서 예시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입체 도형의 각면의 위치를 파악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각형 오른쪽에는 숫자 6이 있고요. 오각형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음표가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시고 1번 보기부터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각형 옆에 6이 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올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오각형 위에, 넓은 면 위쪽에 뭐가 있습니까? 음표가 와야 되죠? 즉, 이 넓은 면 위에 음표가 와야 되는데, 아래에 있기 때문에 1번은 탈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2번 보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꼭지점을 기점으로 오각형 이동할 수 있죠? 오각형 이동해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이렇게 변경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개가 됐죠. 4개가 되면 나란한 4개의 면은 어떻게 되죠? 끝에서 끝으로 이동 가능하다. 그래서 음표가 이쪽 앞쪽으로 이동하다. 이동을 하게 되면 음표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리고 숫자 6은 꼭지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되죠. 이걸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6, 그 다음에 오각형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겠죠? 그리고 음표가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즉, 오각형 오른쪽에 6이 있고 오각형 위에는 음표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2번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 문제 똑같이 입체 도형을 먼저 체크를 하죠. 먼저 도형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가 있죠. 그리고 도형 위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클로버가 있습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정답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데, 자, 도형 있죠? 도형을 한번 꼭지점을 기점을 회전해 보겠습니다. 자, 회전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2강에서 말씀드렸듯이 도형은 회전하게 되면 전과 후가 모양이 틀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클로버는 꼭지점을 기점으로 또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는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보면 도형 옆에 주가 있고요.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죠? 그 다음에 클로버는 회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죠? 클로버. 예. 자, 밑에서 바라봤을 때 도형 오른쪽엔 주가 있고요. 도형 위쪽에는 클로버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도형 오른쪽에는 주가 있고요. 도형 위쪽에는 클로버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여기까지 두 가지 문제, 예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먼저 입체 도형에 나와 있는 문양이나 그 다음에 숫자, 기호, 도형 등을 먼저 체크를 하는 게 우선시 돼야 되고, 그리고 회전 효과를 이용을 해서 돌려보고, 그 다음에 4개 나란히 있는 도형 같은 경우는 바로 끝에서 끝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원칙 등을 적용을 하면 충분히 문제 풀이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강 고가능력 풀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